자, 오항. 오항인지 뭡니까? 오항이 거기에 보시면 등록이죠. 등록. 그러니까 등록이란 개념은 신고 플러스 뭐 해야 되는 거야? 수리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등록인데, 그리고 역시 네 번째 보니까 중요한 사항 변경할 때도 등록. 그러나 경미한 사항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겠다. 아까 나눠진 자료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항에 보시면 등록하는 업종인데, 그런데 중요사항 변경도 등록, 그 다음에 폐업, 그리고 경미한 사안 요걸 때는 신고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록업종이죠. 등록업종. 등록업종은 뭐가 되겠느냐. 등록업종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행령에 있죠. 1번이니까 식품 제조 가공. 우리가 영업의 가장 기본이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거니까 그거. 그리고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 되겠죠. 요것은 등록업종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등록인데 등록하는데 누구한테 등록하냐? 지자체 장한테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조문에 다만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 그러니까 술은 전국 단위로 보시면 전국적인 단위로 제조하는 것이 되면 이제 좀 이제 중요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디다 지자체 사지 않고 어디다 식약처장한테 등록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네 가지를 특별히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역시 등록하지 아니한다는 도정업, 수산물 가공업, 축산물 가공업, 건강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이런 것들은 등록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역시 관능검사로 할 수 있는 것은 등록 안 해도 되지만 그게 뭐 할 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공할 때는 제외한다니까 요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다만 역시 또 이항은 출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건 좀 떨어지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항, 7항 요거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항에 보니까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을 할 때는 뭐 그 사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하고 뭐 직권 말소하고 근데 이런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6, 7항은 참고만 하십시오. 8항 했죠?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행정 제재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업 정지가 신고해도 폐업 신고해도 영업 정지 끝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세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던 내용을 제가 나눠 드린 그걸로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영업 허가 등의 제한. 요건 이제 취지는 이거죠. 영업 허가를 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 허가 등의 허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런 거죠.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는 건데 자, 신청을 했어. 그런데 기준 미달이야. 그럼 뭐 허가해 주면 안 되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면 허가 제한해 보니까 허가하면 안 되는 게 1호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죠. 미출. 시설 기준에 맞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설 기준에 안 맞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허가를 아까 보니까 식품 조사 처리업 단란주 점의 기준들이 있었죠. 요는 기준들에 안 맞으면은 허가해 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2호부터가 이제 뭐냐면 요는 겁니다. 뭐 쭉 나와 있잖아. 막 7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가 되는데 뭐 6개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또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역시 오늘은 나눠 드린 그 자료이죠. 옆에 같이 병행해서 보십시다. 그러면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고 그걸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 두 번째 보니까 봐. 허가가 취소가 됐어.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한단 말이죠. 뭐만 살짝 바꿔갖고 명의자만 바꿔가지고 하면은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받고 바로 이름만 살짝 바꿔가 같은 장소 같은 업종을 개업하는 건 일종의 이제 말할 수 있습니까? 법에서 취소받으면 어떤 제재를 한 건데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6개월 동안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6개월 동안은 거기서 영업 못 그러니까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막 허가가 취소됐는데 그러니까 75조 1항 2항 뭐 그게 다 허가 취소거든요. 취소했는데 뭐는 제외한다. 이건 그냥 건너뛰고 그러니까 취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취소가 되었다.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하려고 한다. 6개월 동안은 못합니다. 허가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